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다볼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브랜드 ACG 마징카이저 인피니티즘 2019년 10월 26일에 발매했습니다. 가격은 행가로 5,200엔, 국내에서는 정가가 62,400원이죠. 확실히 만들고 나서 완성 후의 느낌만 딱 먼저 이야기하면은 다른 마징가들이나 뭐 그랜다이저와도 다르게 굉장히 볼륨감이 커 보인다는 것, 특히나 스크랜더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덩치 때문에 전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마징가의 후속기고요. 그리고 태생은 슈퍼로봇 대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진짜 정말 잘 됐다 생각해요, 마징카이저는.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징카이저 한번 살펴볼까요? 야, 역시 마신 황제다운 느낌입니다. 이 육중한 느낌도 있지만 이 스크랜더에서 오는 박력, 이게 또 마징카이저 한몫하죠. 엄청납니다 진짜. 대신에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 스크랜더는 제거한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은 그냥 봤을 때 정말 일단 멋지다, 멋지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금색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아, 마징카이저답다, 마징카이저답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같은 HG여도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기본 설정상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나왔고요. 다른 마징가들과 비교를 해도 독보적으로 덩치가 큽니다. 어깨가 넓어서 그런 건지 유독 그렇게 보이는데, 의외로 이제 키는 이 그레이트랑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정말 되게 미묘한 차이? 아주 근소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랜다이저까지 끼면 볼만합니다. 진짜 볼만해요. 예, 마징가 팬들에게는 정말 이 멋진 한 컷이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모데로이드 마징카이저랑도 잠깐 봐야겠죠. 확실히 사이즈 면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1.5배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역시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화려한 면에서는 뭐 모데로이드도 꿀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덩치라든가 이런 비주얼적인 면에서 한눈에 딱 보이는 거, 아무래도 사이즈가 더 큰 게 한몫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의 이 디자인이 역시 박력 넘칩니다. 인피니티즘이 되면서 독특한 리파인이 가해지다 보니까 역시 마징카이저도 이렇게 몰드가 많이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나 위에서 봤을 때나 기본적인 실루엣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눈은 분할로 되어 있지만 이 눈가 부분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파란 색깔 부품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빨간색 라인 때문에라도 스티커 처리가 되었고요. 카이저 파이더는 당연히 꼈다 뺐다 가능합니다. 유리창 부분이 이제는 클리어가 아니게 됐어요. 그냥 파란 색깔 부품으로 됐고요. 네, 노란색이랑 검은색 라인은 일체형으로 된 스티커입니다. 네,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슴의 클리어 파츠, 여타 다른 제품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으로는 뭐 가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어색하다, 좀 그런 느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흉부에 들어가는 이 클리어 파츠는 정말 멋집니다. 안쪽에 은박 C를 붙이고 그 위에 클리어 레드를 끼우게 되는데, 스티커에서 Z, 마, 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신 부분은 의외였어요. 근데 Z 붙이고 보니까 이거 마나 신 붙였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금색 파츠 자체 분할이라던가 볼륨감 있는 흉부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등 쪽으로 넘어가면은 스크랜더가 들어가는 부분도 파츠 분할로 따로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나가주는 마개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놀란 어깨입니다. 어깨 바깥쪽에는 당연히 클리어 파츠를 이용을 하고 금색 파츠로 또 분할을 해놓았습니다만, 의외로 어깨 안쪽에 있는 이 금색까지도 일체형으로 같이 만들어서 이 설정상에 있는 금색 라인을 어느 정도 표현을 했어요. 의외였어요. 진짜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이랑 뭐 팔뚝 부분은, 여기는 공용 파츠죠. 이거는 그레이트 마징가 때 거를 그대로 갖다 썼고요. 네, 팔꿈치 아래로 펀치 부분, 야, 요것도 꽤 곡선 꽤 넣어서 디자인 화려하게 됐습니다. 진짜 정말 잘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입체감 있게 최대한 접합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조립이 되더라고요. 그 점도 상당히 좋았어요.
주먹은 뭐 역시 검은색으로만 바뀌었을 뿐 기존 거랑 같습니다. 골반 부분 이것도 그레이트 때랑 기본적으로는 같은 걸 씁니다. 엉덩이 부분 역시 색만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딱히 없고요. 허벅지도 그레이트 때랑 같은 걸 씁니다. 해서 뒤쪽 부분이나 앞부분이나 디테일은 같죠. 대신에 바깥쪽에 들어가는 파츠가 좀 바뀌어서 볼륨감 있게 좀 바뀌었고요. 다리 쪽은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좀 큼지막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 부분은 좀 날이 서 있는 느낌이지만 종아리 부분은 입체감 있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발 부분도 신규죠. 이쪽도 발바닥도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좀 둥글다는 느낌이 조금 들죠. 그 외에도 이 겨드랑이 부분의 프레임도 금색으로 변경되었다든지 잘 보면은 이렇게 무릎 쪽도 무릎 관절도 금색으로 바뀌었다든지 발목 안쪽에 금색 파츠가 들어간다든지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가동은 꽤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목 부분은 돌아가는 거 뭐 지장 없고요. 고개를 드는 거 숙이는 거 정말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마징카이저 클리어 파츠가 더 커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어깨를 앞으로 빼는 거는 더 불편해졌어요. 클리어 파츠가 걸리죠.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는데 느낌은 살짝 들어요. 기본적으로 볼 관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장갑 펼치고 옆으로 들면 요 정도. 은근히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에 나오는 카이저 노바 포즈를 취하고 싶은데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관절을 공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엄청 굽혀지진 않습니다. 네, 기존의 마징가 Z대처럼은 힘든 게 아무래도 디테일의 변경으로 걸려요. 대놓고 걸려요. 그래서 뭔가 더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살짝 부족해요. 살짝. 아 근데 관절이 살짝 빠지네요. 네, 이거 관절 꽉 낀 상태에서는 힘들고 힘들고 살짝 빼면 올라가네.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또 편법이 있네. 손목은 기본 볼 관절에 이렇게 축이 살짝 있어서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허리 부분 회전하는 거 뭐 그레이트 때랑 같고요. 뭐 다른 거 없겠죠. 흉부 부분 볼 관절 들어가 있는 것도 기존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고관절에 축이동 기믹 존재하고요. 이대로 다리 들거나 이렇게 쭉쭉 들어주거나 옆으로 벌리거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릎은 기존의 마징가들보다는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네, 끝까지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움직여주네요. 확실히 그레이트 때보다는 훨씬 많이 움직이죠. 발목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뻗기에도 뭔가 2%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고 굽히기에도 좀 굽히는 건 좀 낫네. 그리고 발목 옆으로 꺾는 거는 아 정말 그냥 서기만 해라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구성품들입니다. 마징카이저에 필요한 기본 구성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플러스 스탠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마징가들도 스탠드는 꼭 하나씩 다 넣어줬었죠. 거기다 터보 스페셜 펀치의 이펙트 파츠 그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에다가 카이저 블레이드 두 자루에다가 카이저 스크랜더에다가 카이저 파일더 거기다 무장손 한 세트에 여기 아까 봤었던 스티커까지 다 들어있고요. 정크도 꽤 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레이트 때 사용하던 것들인데 여기 아예 안 쓰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변경된 관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관절인데 금색도 넣어주고 회색도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골반도 금색으로 동일한 게 그대로 남고요. 그리고 어깨 내부도 금색으로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절이 다 금색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교체만 하면 됩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카이저 파일더 어디 스탠드 위에 올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조형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이 머리에 들어간 거랑 동일하게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고요.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파란 색깔 파츠로 됐고요. 몰드가 정말 잘 파여가지고요. 이거 진짜 비율 좋더라고요. 카이저 블레이드는 끝부분에 클리어 파츠 재현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은 뭐 그냥 조형 충실하고요. 칼날 부분은 은색 사출, 메탈릭 실버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역시 이제 클리어 파츠 적극 활용하고 있고, 중앙 부분에 Z에다가 위에 클리어 파츠를 씌우는 형태, 앞뒤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그냥 카이저 블레이드보다 조금 더 긴 수준? 예, 조금 더 긴 정도고요. 근데 두께가 조금 더 두껍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 취할 때는 좀 적합해요. 손에 낄 땐 끝부분 잡고 뺀 다음에 손에 쥐고 다시 끼워주면 오케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들고만 있어도 충분한 멋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조금만 또 움직이면 간단하게 용작업법이 완성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용작업법 취할 때 보면은 좀 짧지 않나? 조금 짧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런대로 꽤 박력있게 포즈 나와서 좋았어요. 이 상태에서 스크랜더를 달아볼까요? 아, 이게 스크랜더 다니까 작아 보이네. 스크랜더가 너무 커서 작아 보여요. 일반 카이저 블레이드 포즈도 취해봤는데 양손으로 검을 든다는 것 자체가 멋지긴 한데, 아까 가동에서 말씀드렸듯이 어깨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터보 스페셜 펀치! 아까 들어있었던 이펙트 중에 이 붉은 색깔의 커다란 이펙트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마징가 Z 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날릴 수가 있죠. 이렇게 팔을 빼주고요. 자, 이렇게 터보 스페셜 펀치가 완성됐는데 전시해봐야겠죠? 뒤에 보면 조인트가 있습니다. 예, 포함된 베이스에서 육각 조인트여야 됩니다. 육각 조인트. 그냥 3mm 조인트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각 조인트에다가 살살 맞춰서 끼워주면 이렇게 펀치가 날아가고 있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너무 낮은 것 같다면은 그 좀 큰 거 있죠? 여기다가도 이 육각 조인트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도 좋아요. 자, 이번엔 대망의 카이저 스크랜더! 짜자잔!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뭐 마징 카이저를 가리고도 남아요. 엄청난 크기고요.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진짜 위로 촥 치켜 올라가는 이 라인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와우, 멋있어요. 중앙부에는 금색과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 보이고요. 이 뒤집어서 안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추진장치 내부가 장난 아닌데 정말 작은 부분인데 하나하나 신경 써놨더라고요. 이건 되게 의외의 부분이었어요. 거기다 인피니티즘답게 날개가 정말 막 엄청나게 갈라져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게 보는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주익 말고도 이 보조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과격하게 좀 더 그런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화려하고요. 이 등에다가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예, 추가 파츠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끼우면 오케이. 이 시작할 때 봤지만 해도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스크랜더는 양쪽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난폭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야, 멋있다. 뒷모습? 와우. 대신에 이 날개 부분이 가동하는 조인트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날개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작은 조인트 하나 가지고는 버티기가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스크랜더까지 다 달고 이렇게 다른 마징가 모아봤습니다. 멋집니다. 역시 마징가는 전 역시 개인적으로 마징가 중에 카이저가 제일 좋지만 이 모아놓고 보는 재미도 한 재미하네요. 또 다른 포즈로 파이어블래스터 포즈를 뭐 나름 취해본다고 하긴 했는데 이쯤 와서 상당히 아쉬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편손이 없습니다. 무장 손안 세트, 주먹 손안 세트가 전부고 편손이 없는 건 아닌데 매뉴얼상으로는 정크인데다가 이거 손날입니다. 제가 원하는 편손은 이런 손날이 아니라 이런 손, 이런 구부린 손. 게임이라던가 다른 데 보면은 항상 파이어블래스터를 쓸 때 기를 모으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곤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나름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얼굴에 들어가는 이 뿔 있죠, 뿔. 안쪽에 조인트가 십자 조인트입니다. 이거를 앞쪽으로 꺾어주면 깔끔하진 않지만 나름 냉동빔 재현됩니다. 나름 카이저 노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근데 제대로 따라하려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뻗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깨 장갑이 정자세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포즈는 잘 어울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마진 카이저 인피니티즘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박력 하단 끝내줍니다. 아,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박력입니다. 진짜 역대급 이 마징가 프라모델? 메카 콜렉션 마징가 같은 것도 만들어봤지만 진짜 이 역대급 박력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저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마징카이저 상상 이상으로 전시효과 엄청나고요. 그리고 예, 팬분들에게 또 뭐랄까 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수는 외형은 9점입니다. 역시 정말 정말 매번 인피니티즘 볼 때마다 정말 다 좋은데 클리어 파츠가 많이 아쉽습니다. 뒷부분을 좀 스티커 같은 걸로 막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번 그러니까 좀 네 아쉬워요. 가동 부분에서는 7점. 이전에 마징가랑도 그랬지만 이 어깨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계속 클리어 파츠가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아져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발목 좀 많이 아쉽습니다. 발목이 좀 접지가 버거워서 스탠드를 꼭 쓰시는 게 낫겠어요. 무장은 10점. 처음에는 블레이드들이 좀 짧지 않냐라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크다 느껴졌고요. 제대로 포즈 잡고 각도 딱 보면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보 스매셔 펀치 같은 거 날릴 때도 이펙트 충분히 잘 들어가 있다 생각했고요. 좋았습니다. 기믹 부분에서는 9점. 다 좋았습니다. 이펙트 들어있는 거, 스탠드 들어있는 거 뭐 정말 다 좋았는데 스크랜더 뭐 탈착 정말 좋았고 가독 다 좋았지만 날개가 이게 전부라는 게, 그러니까 수평이 끝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날개도 좀 꺾어서 이렇게 V자로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스크랜더 장착한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일 때 역시나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네, Z 때는 오히려 이 날개 부분, 스크랜더 부분에 볼륨감이 적으니까 움직이기 좀 편했고. 그레이트는 뒤로 뻗어서 V자가 펼쳐져 있으니까 편했고 조금 약간 그 중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성비는 10점. 덩치면 덩치, 그리고 부속품이면 부속품, 그리고 의외로 정크까지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러다 보니까 나름 충분한데 괜찮네 생각이 먼저 딱 들었어요. 그래서 가성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뽑쉐!